안녕하세요. 오늘도 독일 빵공원에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대추야자 좋아하세요?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은 꽃감을 좋아하는데, 너무 올딘가? 그래도 꽃감은 너무 좋아. 근데 독일에서 꽃감을 구하기가 참 어렵죠. 그 대신에 대추야자는 구하기가 참 쉬워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추야자를 이용한 세련된 간식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은데 보세요. 씨가 이렇게 딱 하나만 들어있거든요. 씨앗은 이렇게 달랑 하나 들어있어요. 꼭 피칸 같아 보이죠? 호두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상품의 대추야자는 정말 꽃감이랑 맛이 비교가 돼요. 진짜 맛있어. 얘네를 미지근한 물에 살짝 한번 헹군 다음에 수분을 없애주고 꼭지 떼고 씨 빼고 준비해 줄게요. 이렇게 전 처리가 다 되고 난 후에는요. 피칸 노트하고요. 피스타치오하고 젤리빈 하고요. 충전물을 대추야자 중앙 부분에 넣고서요, 이렇게 여기다가 꼭꼭 꼼꼼하게 피칸 닫아주세요. 파이를 하나, 두 개씩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꼭 묶어주세요. 눌러주세요. 대추야자와 피스타치오가 맛이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전 이렇게 즐겨 먹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충전물에 제한이 있을 수가 없죠? 세상 그 어떤 재료라도 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에는요, 예쁜 피스타치오를 가득 넣어줄게요. 넣어서 자, 이번에는 젤리빈을 이렇게 넣어서 꼭 묶어줄게요. 이렇게 충전물만 넣어서 그냥 드셔도 근사해요. 하지만 여기에다 초콜릿을 입혀주면 근사한 선물용 초콜릿 프할린이 되죠? 자, 이제 가능하면 초콜릿의 함량이 조금 높은 쿠버티레를요, 작게 잘라서 종탕으로 은근하게 녹여줄게요. 조금만 남겨뒀다가 살짝 녹는 게 보이거든요. 이때 저어주면서 남겨놓았던 초콜릿을 다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초콜릿을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너무 높지 않은 온도에서 천천히 녹여줄 때그 초콜릿의 윤기를 살려줄 수 있거든요. 오, 이 정도면 이제 완벽한 것 같아요. 초콜릿 프할린을 만드는 기구가 따로 있기는 해요. 가격도 많이 높지는 않고, 하지만 1년에 몇 번이나 만든다고 저희는 이렇게 요지 사용해서 하기로 해요. 아주 고급스런 초콜릿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프랄리는 솔직히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한번 마음 먹고 집에서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 어머, 별거 아니네 하게 되실 거예요. 고급스런 프랄린 우아하게 만들고 있는데 막 식기세척기 돌아가고 잡음이 장난이 아니죠? 이해해주세요. 피스타치오를 조금씩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수 있게. 자, 이렇게 직접 만든 프랄린으로 오늘은 조금 더 달콤한 그런 주말 만드시길 바래요. 안녕.